안녕하세요. 유키TV의 유키입니다. 오늘은 성결대학교에서 용인까지 갑니다. 여기는 화장실 때문에 잠깐 들어왔습니다. 원래 이 앞에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인쇄 때문에, 재본 때문에 왔었거든요. 이제 화장실을 들르러 성균관이 아니죠. 성결대에 들렀다가 지금 제 집으로 갑니다. 지금 운전은 제가 아닌 저의 와이프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교차로인데 지금 버스랑 이게 꼬리물기가 된 거죠. 그래서 신호등이 초록불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차들이 가지 않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FM으로 운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괜히 이렇게 1등 제일 앞에 있는 차들은 여기 붙어도 갈 수 있긴 한데 이 교차로를 생각했을 때는 물론 이제 안 가는 게 맞긴 맞는데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교차로에 있을 때. 그래서 저 프라이드는 박수를 쳐주고 싶은 그런 운전자네요. 여기서 이제 내비게이션이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내비게이션 없이 갑니다. 저희 와이프가 여기 공사 중인데 너무 붙어가가지고 제가 왜 이렇게 붙냐고 하긴 했었는데 저기 보면 앞부분에 용달차가 비상등을 켜서 멈춰있고 택시가 좌회전 깜빡이를 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운전을 할 때 좀 멀긴 하지만 이런 상황들은 빨리 눈치를 채시는 게 되게 좋아요. 물론 눈치를 못하고 붙어서 상황을 볼 수도 있지만 이런 거는 빨리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좋습니다. 지금 여기는 신호등이 없지만 횡단보도기 때문에 보행자 우선입니다. 그래서 보행자들을 먼저 보내고 보행자들이 너무 많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이럴 때는 보행자들과 차 간에 서로 양보를 해줘야 지낼 수 있는 거죠. 네, 저 약간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들이 좀 많습니다. 네, 일단 저기는 그 정지선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정지가 우선이고요. 보행자가 있으면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그 지금 1년 반 정도 운전을 했는데 제가 가장 뭐랄까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은 이 자동차 차선의 중앙을 되게 잘 유지해요.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는 차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한테 왼쪽 사이드 미러와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통해서 그 차선과 내 차와의 거리를 확인한 다음에 그걸 둘이 똑같이 하면 이제 차선의 중앙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너무 잘 지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인정할 만큼 차선 중앙을 잘 지켜요. 저는 참고로 저희 아버지한테 운전을 배웠는데 아버지가 상당히 무섭게 가르쳤습니다. 이제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들도 종종 하시곤 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배우면서 아버지처럼 가르치면 안 되겠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희 와이프도 남한테 싫은 소리 듣는 게 잔소리 듣는 게 쉽지 않잖아요. 누구나. 그리고 제가 운전에 있어서 그 안전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도 조심하고 이것도 조심하고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와이프 입장에서는 아마 다른 그 선생님들보다 더 많이 잔소리를 들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그 가르쳐 줄 때 인격을 모독하는 거 있잖아요. 자존심을 건드는
그런 말은 되도록이면 안 하고 응원도 좀 하곤 했었는데, 물론 와이프 느끼기에는 좀 싫기도 하고 그랬을 수도 있지만, 1년 반 지난 와이프는 잘 가르쳐줬다고 하더라고. 제가 제 입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데, 언제 한번 저희 와이프의 목소리를, 이제 내비게이션이 켜졌네요. 제가 이때 알았어요. 아, 녹화가 되고 있지 않았었구나. 그래서 녹화를 해서 여기서부터라도 내비게이션과 함께 합니다. 구름이 엄청 멋지죠. 이날 하늘을 봤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하늘을 저희가 이 상일대에 인쇄를 맡기고 뭐 나름 점심도 먹으면서 오래간만에 이제 시간을 보낸 다음에 인쇄물을 찾아갈 줄 알았는데, 인쇄물이 저녁에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4-5시?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래 집에서 밥이나 먹자, 집에서 먹자 그래가지고 집에 갔다가, 그 저희 아들이 지금 23개월 차죠. 23개월 차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2시에 또 그 모시러 가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 점심을 먹고 좀 쉬다가 아기를 태우고 오고 뭐 이것저것 한 다음에 오후에 다시 또 이 길을 갔습니다. 저기는 언덕이라 내려오는 길에 그냥 악셀을 떼고 있으면 아까 85까지 막 올라가요. 그냥 계속 어떻게 보면 브레이크를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저희 와이프, 네, 그렇게 막 1년 반 정도 되니까 그 조금 주행하는 거는 뭐 걱정할 일은 별로 없더라고요. 지금 여기는 차선이 이제 공사로 인해서 막 차선이 진한 차선, 연한 차선 막 이렇게 구분이 돼 있죠. 저는 이렇게 그냥 생각없이 가고 있는데, 저희 와이프가 여기서 저 SUV 차랑 뒤로 붙어야 되는데 승용차 뒤로 붙는 거예요. 차선을 옮긴 거죠, 교차로에서. 그래서 왜 그렇게 운전했냐 하니까 차선이 되게 헷갈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확인해서 보니까 조금 헷갈림만도 하겠다 싶긴 하더라고. 너무 차선이 막 끊어진 부분도 있고, 여기는 의왕시, 의왕시청에서 차선을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의왕시에서 이 방송을 보진 않겠죠, 관리자가. 그냥 저희가 안전운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제 여기서부터는 도시고속도로. 80, 90 제한속도가 이렇게 되고 신호등이 없는 거죠. 이 터널에서는 아무리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터널 안에서 갑자기 멈춰지는 상황도 있고 또 뚫리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 터널에 진입할 때는 너무 앞차에 달라붙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와이프가 지금 3km 있다가 좌회전인데 1차선으로 계속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렇게 과속을 할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1차선을 밟냐 그랬더니, 여기서부터 원래는 저는 뭐 1km 남겨놓고 끼어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좀 겁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거기서 1차선 들어갔는데 아직은 끼어들기가 막 편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제가 좀 전에도 맨인 블랙박스를 봤거든요. 그 교통사고 관련 블랙박스 영상 있잖아요. 제보 받아서 하는. 아, 진짜 사고는 저
정말 어이없이 많이 나는 것도 같고, 생각보다 그 이렇게 출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보하고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그 교통 정보에 대한 정보를 상식이 없는 분들도 가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런 분들이 운전을 하고 있으니 진짜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와이프도 잘 가르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섬결대에서 안양까지 용인까지 주행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